반갑습니다. 한밤의 TV연예 윤도현, 수영입니다. 한 주간의 연예 뉴스는 한밤의 TV연예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궁금해하시는 뉴스부터 준비했습니다. 조영구 씨. 네, 한밤. 네, 다음은 이문세 선배님 뉴스죠. 네, 얼마 전 갑상선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 재수술 얘기가 나와서 저도 참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혹시 건강에 더 악화되진 않았는지 목소리에 영향이 있진 않나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. 김한 씨가 전해주시죠. 네, 재수. 자, 다음은 여자분들은 네. 아예 부러워할 준비를 하고 보세요. 예, 네. 뭐 이걸 꼭 해야 하나 혹은 뭐 안 하면 평생 시달리는 게 프로포즈다 등등 뭐 의견들이 분분한데 네. 전 모르겠습니다. 네. 영화도 드라마도 아닙니다. 진짜 진심으로 실제로 인파가 모인 시내 한복판에서 프로포즈를 한 남자 스타가 있습니다. 와우. 네, 그 간 큰 남자 누굽니까, 진영 씨? 네. 아, 네. 최지우 씨 진짜 이뻐지셨는데. 네, 분위기 네. 너무 좋은데요. 드라마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수상한 가정부에서는 파카랑 모자만 입으셨는데 네네. 이번 드라마에서 아주 제대로 원풀이 하시겠네요. 네, 네. 그러자나 그 주부님들 그 드라마 보다가 똑같은 거 사달라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. 어? 아, 왜요? 나 지금 네? 저거 보면서 최지우 씨 입었던 무당벌레 원피스 사달라고 그랬는데. 제가 무당벌레는 잡아다 줄 수 있는데. 아주 만화 포천에. 그럼 잡아주세요, 잡아주세요. 잡아다 드릴게요. 네, 그럼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받겠습니다. 네. 다음은 네. 아주 훈훈하네요. 다음은 시원한 여름 기획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좋은 꿈 꾸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, 수요일에 한방! 한방!